大家好，안녕하세요。今天我们要学习中国语量词。오늘우리는중국어양사를배우겠습니다。什么叫量词？무엇을양사라하는가？量词就是通常用来表示人、事物。或者动作的数量单位的词，数量单位的词叫做量词。양사란사람이나사물또는동작의단위를표시하는분사입니다。여기에는사물이수량단위를나타내는명량사와명량词명량사와동작또는변화의횟수를나타내는동량사로나누며동량词보통수사와함께쓰입니다수词예를들어一个人的个一条鱼的条등입니다好今天我们要学习的是表示人的量词表示人的量词下面看一下位或者是名位는분名은명명한분두분한명두명이럴때쓰겠습니다위是比较正式客气的用法분은아주정중하게혹은겸손하게예의있게표현하는방식입니다下面看一下一位画家一位画家화가한분화가한분혹은한화가한화가혹은이명화자예可以정중하게얘기할때는이외화자화가한분구절에따라서뜻이가조금씩바뀝니다我们学校来了一位画家우리학교에화가한분이오셨다一位画家的作品한화가의작품이렇게얘기하겠습니다一位司机한운전기사운전기사한분
운전기사 한 분. 한 분. 운전기사 한 분. 혹은 운전기사 한 명. 한 운전기사. 한 운전기사. 한 운전기사. 이외 공인. 역시 공인 한 분. 혹은 한 공인. 이외 농민. 이외 농민. 농민 한 분. 한 농민. 이외 농민 수어. 한 농민은 말하였다. 또는 从那边走来了一位农民. 저쪽에서 농민 한 분이 걸어오셨다. 一位朋友. 한 친한 친구 혹은 친한 친구 한 분. 친한 친구 한 분. 친한 친구 한 분. 혹은 한 친한 친구. 이외 동시에. 동시에는 학교 친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외 동시에는 학교 친구 한 분. 한 학교 친구. 이렇게도 되겠습니다. 학교 친구 한 분. 학교 친구 한 분. 이외 客人. 손님 한 분. 손님 한 분. 한 손님. 이외 老师. 선생님 한 분. 한 선생님.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표. 표. 표의用法是有限的. 표의 용법은 아주 제한적입니다. 여기에서 표는 사람에 한해서 쓰인 겁니다. 一条好汉. 好汉은 대장부입니다. 대장부. 네, 대장부. 我们村里有一条好汉. 우리 마을에 아주 훌륭한 대장부가 있다. 汉子. 사나이. 사나이. 네, 사나이. 역시 네, 사람에 한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또 이条신.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이条신. 한 마음. 한 마음. 마음을 표현할 때 이条신. 我们俩是 이条신. 우리들은 한 마음입니다. 또 이条命. 이条命. 그래서 한 목숨.
목숨 하나란 말이죠. 타 쥬러 워 이 겸이 그는 나의 한 목숨을 구하셨다. 이럴 때 쓰겠습니다. 下面 边想想词义 读一下 단어의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봅시다. 一位画家一位司机 병사입니다. 병사름 一位工人一位农民一位朋友 여기서 요는 요는 칭성입니다. 칭성, 경성입니다. 一位朋友一位同学一位客人一位老师 다시 한 번 더 읽읍시다. 一位画家一位画家一位司机一位司机一位工人一位工人一位农民一位农民一位朋友一位朋友一位同学 一位同学，一位客人，一位老师，一位老师，一条好汉，一条好汉，一条汉子，一条汉子，一条心，一条心，一条命。 一条命 今天的学习量词到此结束 오늘의 양사학습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下次再会 다음에 또 만나요